주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 아멘이죠. 그 어디 있어요? 우선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같이 말씀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이 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이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캄캄한 이유가 다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기가 충만하고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가 충만하고 그러면 마음이 환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 우리 마음이 환해지는 길, 우리 마음을 가장 환하게 만드는 길은 바로 예수님 말씀이다. 아멘이죠.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무엇보다 순종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생명과 빛이 주어져서 가장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주님 말씀을 간직하고 구단처럼 기억하고 그 순종하는 가운데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에 쓴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그 권능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데 있어서 주님 말씀보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없다. 주님께서도 금식 40일 금식하시고 사탄 마귀를 물리칠 때 하나님 말씀을 물리치셨는데요. 지금 신약시대, 복음시대, 성령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로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은 자연에서는 칼보다도 예리한 주님 말씀, 성령의 거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우리 정말로 그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고 천국의 그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권능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를 성결케 한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가라. 여러분 정말로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그 마음에 간직하고 못 봐도 실천하고 그러면은요 주님 말씀이 또 너희들 야 여자를 보고 나쁜 마음 품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보기 하나님 볼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보물 안에 쌓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고 그러면 저절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 자체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권능이 능력이 있다. 아멘이죠. 그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8장 32절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 진리를 아는 길 참으로 자유를 누리는 길 요한복음 8장 32절 뭐라 했어요? 야, 너희가 내 말 속에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 속에 사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된다. 주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알면은요 거짓 사탄은 다 저절로 물러가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 속에 사는 사람 예수님 속에 사는 사람이고 자유를 누린다.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 아멘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조건이 주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거든요. 정말로 그 우리 주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기도 응답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걸 깨닫고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도 누가복음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 길가 자갈밭 가시 덤불 마지막 옥토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깨달으려면 절대로 실천해야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내 말을 가지고 있으면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인내로 지키어 순종해서 가는 사람이 옥토다.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인내로 지키는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한 옥토가 된다 그랬거든요. 주님 말씀을 간직하고 그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 인내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열매 가운데 최고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무엇인지 원하는 데를 다 받게 된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참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이거든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의 열매가 항상 있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언제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길은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